자, 여러분들은 AWL 2017 시즌2 16강 D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경기에서는 사실은 유미코가 최근에 주춤했기 때문에 네. 리마인드 선수는 또 NSL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었고 그래서 리마인드의 승리를 저도 개인적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유미코 선수 나이스게임TV에서 하는 대회에서는 정말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강해집니다. 뭐 이 경기로 놓고 봤을 때 전략이 맞물렸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1경기 때 봤잖아요. 네. 이게 뭔가 전략이 맞물려서 진 게 아니거든요.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게 조금 전까지 우리가 만약에 이게 배당을 했으면 완전 역배당이죠 이거. 그렇죠.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네. 경기 시작합니다. 먼저 두 번째 경기 펼칠 선수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로라이어 조주연 CLK K 첸주오 선수입니다. 야, 동갑. 자, CLKK 네. 중국을 대표하는 오래된 오크 플레이어인데 네. 딱 그 우리나라의 체미코, 소인, 타히오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타이틀도 굵직한 대회 2위는 아니에요. 네. 그냥 그런저런 대회에서 종합 뭐 이렇게 뭐 팀 단위 대회 뭐 이런 거에서 2위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봤을 때는 로라이어 선수랑은 좀 견적 차이가 나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도 뭔가 될 듯 될 듯 고선에서 지금 약간 머무는 선수라 조금 더 성장을 할 가능성도 좀 있는데 약간 거기를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해설을 떠나서 그냥 3자로 봤을 때는 남의 불행도 쉽게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되면 이 한꺼풀 벗어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하지만 종족 간의 상성이 나엘드 오크 오크들이 요즘에는 나엘을 좀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나엘 유저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볼 때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나엘 유저들이 이제 오크를 씹어먹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오크랑 비벼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테프 유저들이 오크전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네. 보면 특정 선수들 뭐 대표적으로 포커스 선수 포커스는 나일전 너무 잘하니까 네. 박준이라든지 포커스 이런 선수들이 나일전을 너무 잘하니까 나일대 오크가 오크가 좀 더 유리해졌다라고 하지만 사실 또 뚜껑 여러분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 비등해지고 있어요. 분명히 오크가 역전했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나엘이 다시 비등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는 소리를 할 필요 없어요. 이건 나엘 유저들이 이게 우리나라의 나엘 키나 프로게이머 라인의 나엘 유저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종족 밸런스가 만약에 6대4로 오크한테 불리해졌다고 쳐요. 6대4로 유리했던 시절도 많잖아요. 이건 본인들이 극복을 해야 되지 우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패치로 사실은 이게 그렇죠. 다 뒤집어진 네. 게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일 유저들은 섭섭할 수 있어요. 아, 왜 형 그렇게 말하는지 섭섭할 수 있는데 네. 이거 본인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크는 그렇게 극복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자, 양 선수를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아마 서운하긴 할 거예요. 이런 말들이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입장에서 되면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분명히 할 만한 종족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답이 안 나오는 종족이 돼버렸으니까. 네. 자,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오게 될지. 일단은 1경기 리마인드 김성 선수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로라이어 선수는 지고 싶진 않아. 지면 패자조에서 또 리마인드 로라이어 둘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굉장히 독특한 장면인데 틈에예요, 전맵이. 틈에는 우리가 이제 오히려 탈론 체제보다 로어 체제를 많이 볼 수 있는 전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라이어 선수가 로어 체제를 되게 꺼려해요. 그러니까 로어로 오크 못 이긴다는 생각이 되게 짙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라가 만약에 탈론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 뭔가 안 좋은 점, 단점, 리스크들을 안고 해야 되는 전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넓은 전장, 기동력이 받쳐지지 않는 탈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나중에 보여지거든요. 아, 걱정되긴 합니다. 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요.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로라이어 선수가 틈에서도 뭔가 페이크성도 아니고 그냥 탈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탈론이 결국 다른 맵처럼 오크전 할 만해지려면 뭔가 과감하게 해야 돼요. 뭔가 도박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맵은 워사냥 하면 터지기 때문에 헌터솔 빌드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로라이어 선수가 시작부터 용병 캠프를 막 워사냥 해요. 이런 걸 해가지고 뭔가 그 일을 습득한다든지 뭐 이런 과감한 도박 같은 거 뭐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로라이어 선수가 틈에서 탈론을 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다가 또 트위스메드 오크 입장에서는 10시 지역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면은 끌고 와서 골렘을 사냥할 수가 있긴 한데. 그렇죠. 그때 뭐 로랄 선수가 위습으로 통해서 문해를 짓거나 막 비비면서 뭐 그런 거 막는 것도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야, 틈에라는 게 오늘 리마인디 선수에 이어서 로랄 선수도 굉장히 고비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케이, 오케이. 뭐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로라이엇이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이런 대회에서는 장담하기 좀 어려워서 그렇죠. 예, 리마인드와 유미코의 경기를 봤을 때 그리고 A조에서 플라이 선수의 탈락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 AWA. 근데 어쨌든 로라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할 만한 조예요. 그렇죠. 로라, 네, 로라 입장에서는 어떤 조랑 비교해봐도 할 만한 조고 사실 로라는 이런 데에서 딱 하이라운드에서 한번 올라가면 그냥 탄력 받고 쭉 올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봤을 때 할만한 조에서 무난하게 진출해가지고 이번 AW 또 성적 낼 수도 있는 그런 그림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네. 경기 트위스트 매도우 출발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AW 2017 시즌2 16강 D조의 두 번째 경기 로라이엇 대 시아오 KK. 우선은 로라이엇 선수가 뭘 할지 그게 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아까 좀 말씀드렸던 도박수를 걸 수 있는 사냥터는 걸리지 않았어요. 용병 캠프를 끼고 있는 방향.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로라이엇 선수가 결국 탈론을 선택해도 무난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무난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탈론의 2점, 뭐 워사냥, 나이테프가 워사냥 하면서 시작한 뭐 이런 거 아예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일반적으로 헌터스를 빌드인데 하이 로라이 선수가 별로 안 좋아해요. 로어 체제를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일이었으면 이거는 그냥 헌트리스 간 다음에 뭐 드라이어도 고마하겠죠. 근데 로라이 선수라면 정말 본진의 심시티용 월을 짓고 그냥 홀업 빌드 뭐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아직까지도 네. 나무가 160이 넘어갈 때 이제 건물을 올리면 이제 헌터솔 빌드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뭐 요새는 잘 쓰진 않지만 본진의 심시티용으로 월을 하나 치면서 이제 본진 홀업 하고 하는 빌드가 있잖아요. 헌터솔 빌드. 아, 본진 홀업인가요? 야, 이거 진짜 안 하거든. 이게 로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일 유저들이 이걸 안 해. 왜 안 하냐면 틈에서 단점만 다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워사냥 없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나일에게 워사냥을 버리는 건 네. 아, 근데 로라가 진짜 대단합니다. 저 워 맞죠? 헌터 소리 아니야? 네, 워 맞습니다. 네. 로라가 진짜 대단한 건 고집 있는 선수예요. 이런 거 보면. 남들 다 이 맵에서 로어를 하거든요. 그렇죠. 안 좋으니까 탈로스가 어려우니까 헌터솔 지은 김에 로어까지 간단 말이에요. 야, 그래도 난 그냥 탈론 할랜다. 안 맞다 나는 로어랑. 근데 사실 로얄 선수가 타종 격전에 로어 유닛을 쓰는 거 보면 소화 잘 하거든요. 그냥 불리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만 워사냥을 야, 이거 트리인가요? 책 빼먹기. 트리, 트리. 이거 나중에. 네. 못 먹었어요. 못 먹었네요. 상점도 캔슬 시킬 수 있는데 두 번째 바로 노리는 건가요? 약간 애매한데요, 피가? 사실 스타키 안 눌러도 지금 예 상관없는 피인데 처음부터 그냥 안전하게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안전한 건 좀 다르게 얘기하면 로라가 원하는 건 거예요. 그런 플레이가 피오니 좀 일하지 마라 막 이런 것들. 야, 진짜 혹시 와우 본진호를 해버리네요. 자, 어쨌든 나도 사냥을 못하니 너도 사냥하지 마라. 이거 자체는 나의 이득이죠. 왜냐면 첫 번째 스킬을 이베이전을 찍었어요. 네. 애초에 워사냥은 못했는데 자기는 못했는데 상대까지 사는 레스 달려버리면 이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발을 묶어두는 플레이.
뭐 놀부트 잡으러 가는 건가요?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샤오케케 선수는 그건 있어요. 상대가 뭔지는 봐야 돼요. 눈으로 확인을 해야죠. 지금 헌트리스가 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로라 선수가 헌터솔을 안 올리고 본진 워로 심시티만 하고 탈론 가는 빌드를 종종 쓰기 때문에 그거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는 건 네. 중요하거든요. 한번 확인을 하긴 해야 됩니다. 아 저는 로라의 선수가 12시 방향에 보내는 위습이 뭔가 의미가 좀 있다는 거 생각이 돼요. 이게 헌터솔 빌드면 중멀 던지면서 비마 뽑아가지고 이제 원원원 체제로 혹은 투로 체제로 그냥 물량으로 막는 빌드가 있는데 장지호가 많이 보여줬죠. 근데 이거는 본진 워에서 유닛조차 안 뽑은 빌드이기 때문에 사실 중머리 던지기에는 최악이거든요. 이게 물머리 된다고 하더라도 최악이에요. 그래서 저 위습이 만약에 트리로 변한다면 굉장히 저는 위험한 판단을 생각을 하거든요. 비마 노아처 플레이, 노아처 플레이. 상점 자리에 윈드를 짓기 위해서 상점에 비켜주고 원은 상점에게 비켜줍니다. 틈에서 이런 경기가 나오네요. 딱 보존사고 상점이 다시 일어나는데요. 할 일이 있나 본데. 아, 좀 더 넓게 앉으려고. 예, 트윈도 올라가고. 네. 그리고 알고 있죠, 샤오케이키 선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크도 사냥 못했고 나이도 사냥 못했으면 상관없어요. 틈에서의 뭐 초반에 뭐 사냥 못했다는 거 충분히 나이 입장에서 기분 나쁜 게 없어요. 근데 결국 이 전장은 다 오크한테 유리한 전장이에요. 이 틈에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그래서 탈론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넓은 전장이 많아서 진영 갖추기가 좀 어렵고 몹도 막 골렘들 많이 섞여 있고 네. 몹을 한번 저렇게 빼고 잡으면은 스킬을 안 씁니다. 저게 3대 미스터리거든요. 왜 그런지 몰라요 아무도. 근데 안 씁니다. 탈론 체제 조... 아 이게 제일 안 좋은데요. 이쪽도 중요하거든요. 네. 저쪽은 마나 슬링 완드예요. 대형 마나 포션. 아 좋아요. 최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엘이 저 용병 캠프를 사냥한 이후에 오크랑 맞닥뜨리지 않고 사냥할 자리를 찾아야 돼요. 욕심을 내지 말고 이게 지금 딱 오크랑 맞닥뜨리면 망하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아... 되게 쓸데없는 동선을 밟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로라가 지금 하고 있는 동선이 괜히 지금 피해보면 답이 안 나와요. 게임이 못 덤벼요. 이거 알고도 못 덤벼요. 병력이 아직 전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 그냥 그러니까 로라 선수의 빌드가 애초에 약간 지고 시작하는 빌드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로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건데 아까 못 먹었던 챙 먹었고요. 이 타이밍에 덤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애무신공인데요? 어. 아. 도전 헬퍼도 있어요. 도전 있어요. 헬퍼도. 인신의 어플 오지 않았나요? 어. 근데 저것도 피 빠진 것도 아깝죠. 그렇죠. 지금 이제 나 시작이거든요. 딱 봐도 헬팠어요. 지금 탈론 쓰기 진짜 애매한 맵 아닙니까? 전장이 너무 네. 넓은 전장이 너무 많아요. 안 좋은 진영이 안 좋으면 안 싸워주면 그만이고 오크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장이 넓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크기도 해요.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오크가 멀티 던지 운영하는 답이 없어요. 오크는 빠르고 네. 탈론은 느리거든요. 그렇죠. 레이더랑 탈론은 발이 다르죠. 발이 네. 아 로라 이런 짬 좋은데요. 야 이거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오크 설마 지금 나오면 망하는데 여기를 그러니까 갈 데가 없거든요 로라가. 그렇죠. 여기를 먹겠어 하는 거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딜 나갔던 간에 들어가면 된다는 건가요 지금? 상대가 10시 앞마당에 갔던 포탈. 아 샤오케이케이 결국 우리가 포커 선수의 경기도 그랬었고 오크가 원어 타이밍을 살릴 수 있어야 오나전이 오크가 유리한 거거든요. 지금 샤오케이케이 선수가 원어 타이밍 두 번 살렸죠? 그러면 이제 오크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자 로라이어 트위스트 매도에서
아 진짜 갈 데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로라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건 10시 방향이거든요. 9시 10시? 네. 너무 뻔해요. 그리고 너무 위험해요. 가는 그렇죠. 게 버크 위치 좋습니다. 아 타이트하게 하는데요. 로라가 꼼짝 달싹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플레이를. 하지만 오크도 필승으로 가려면 묶어두면서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원포인트씩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냥터가 약간 애매하긴 해요. 묶어두고 하나 먹고, 묶어두고 하나 먹을 데가 없어요 지금. 2시 쪽, 3시 쪽 상점까지 가기엔 너무 멀고, 거기 용병 캠프는 또 로라가 아까 잡았고 버스커까지 확인했죠 아까 눈으로. 레이드 하나로 상대 체크하는 거 보세요. 에 저거 이거 띄운다고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에 진영이 진짜 오래 걸려 여기 내려오는데. 아 로라 선수가 지금 서드 배제하고 탈로 계실 수. 와! 버섯 하나 살렸네요. 그러니까 로라 선수가 영리해요. 이런 거 보면 탈론들은 폼을 변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버서커를 노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힐스까지 텔포라 함께 영리합니다 정말. 임비시 더 싸네요 텔포보다. 근데 물론 텔포는 활용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상대가 지금 왜 틴커가 저기 서있냐면 상대가 아까 빠진 다음에 잡을 때가 사실 셋이거든요 여기가 아니라 상점. 그니까 거기 잡으면 인비지 먹은 상태에서 틴커가 아이템 주워가려고 서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 3렙 칩트네. 어태클로 나왔고 힐스 한 장 더, 힐스 한 장 더. 아 그니까 이게 묶어두고 사냥, 묶어두고 사냥이 되는 거죠 이러면. 오크가 빨리 들어가면 못 사냥 못하잖아요. 함부로 못해요 들어올까봐. 틴커가 봤네요. 아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합니다. 로라 방금 사냥했으면 약간 망할 수도 있었어요. 이것도 60 딱 채우고 네. 들어가는데요. 좋은 판단. 근데 네. 로라도 서드 갖췄고 워 끼고 있고 필스 두 장을 샀다는 거 희소식입니다. 이거 약간 오크 입장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는 사지일 수도 있어요. 들어가나요? 잘 들어갔죠. 필스 없다고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뒤에 티커 필스 두 장 사왔거든요? 깜놀이 깜놀? 갑톡티? 팩토리 던지고 워 안 깨, 워 안 깨졌어요! 어어? 티커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건가요? 팩토리 던져야죠. 그렇죠. 필스 타이밍 잘 잡아야 돼요, 잘 잡아야 돼요. 블리즈 스크롤. 이거 오크, 자 오크 버스크 자꾸 빼야 돼. 이거 애매해요, 애매해요 진영. 네. 불만 하나 없나요? 불만 하나 있나요? 어 만화 없어요 이거. 어 이거 빼기 좀 애매해졌는데요, 데모터. 어? 데모터 아직 건재하죠. 불만 부족하다. 레벨 낮아요, 데모 레벨 낮아요, 레벨 낮아요. 데모. 자, 불만 없고요. 자 데모터, 자 빼라. 레이더 두 마리, 레이더 두 마리 사는 뒤로 빠지는 거 보세요. 비바, 비바까지! 아! 힐링스코! KK! 아, 틈에. 아, 틈에! 워팡에 대죠? 아, 로라가 여러. 아, 쇼크웨이브 들어갑니다! 대형 만화 포션 있는! 로라가 여러 가지로 꽐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이 맵이. 되게 잘 뭔가 불리한 점을 커버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기지를 발휘하면서. 아, 이 틈에서. 탈로 쓰기 너무 힘들어요.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와 그리고 데몬이 한 번 살아갔으면 되게 위험했거든요 오크도? 레벨이 너무 낮으니까 그냥 녹아버리네요. 아 거기다가 버섯거 두기가 너무 건재요 뒤에서. 네 버섯거 두기가 너무. 야 디조 디조 이런 결과. 자 레이더 다 잡히고 커 힐링 포션 얘도 잡혀요. 이거 잡히면 경기 끝나요. 지금 쇼크웨이브. 네, 버서커랑 칩트는 탈론 때리고 레이더만 알타 쳐도 경기 끝나거든요 사실. 자 팩토리 누적 딜 들어가고 있고 데몬 또 합류합니다. 이거 또 비벼질 수도 있겠는데요. 탈론 체력이 없긴 한데 다 살았거든요. 또 데몬 노리는 판다. 텔포 인신 한 번 더 있죠. 묶였죠? 묶였죠? 묶였어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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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지지. 야. 우선은 헌트리스 이후에 로어 체제 자신이 없어요. 로라이 선수 자신이 없고 자기가 자신 있는 탈론 체제를 선택한 건 나쁘지 않은 판단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초반에 워 사냥을 못한 건 같이 사냥을 묶으면서 커버 쳤어요. 그리고 중반 타이밍에 널 뭔가 이렇게 마주쳐서 사냥할 게 없는 건 용병 캠프 잡는 데에서까지 커버 쳤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워 사냥 준비해 놓은 상점을 우선 오크한테 뺏겼고, 그리고 한 번도 오크에 찌르기에 나엘이 뭐 사냥을 한 군데 하게 됐지만 포탈 눌렀고, 거기서부터 이미 갈 데는 없는데 발목을 완전히 묶여버린 상황. 그렇죠. 오히려 진짜 다른 맵에서 원원 체제 오크에게 압박을 당하던 나엘보다 두 배, 세 배로 고통이 좀 있었을 만한 그런 나엘 테프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는 에이션트 아일이에요. 이번 D조에서 사실 이거는 리마인드하고 로라이엇이 8강 진출하겠구나라고 예상하는 분들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의 경기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와, 놀라운데요. 이게 예상 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지금 전혀 다른 반대되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 뭐 끝난 건 아닌데 만약에 로얄 선수가 행여나 패배를 하게 된다면 리마인드 선수 사제지간끼리 탈락전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로라이어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트위스트 매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껄끄러워하는 대오크전 좀 껄끄러워하는 맵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제 에이션트 아일을 골랐는데 네. 에이션트 아일에서는 본인만의 플레이가 나오게 된다면 CRKK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이긴 합니다. 그렇죠. 뭐 맵 이름도 정말 나일스럽고 기본적으로 나일 유저들이 정말 좋아하는 터틀락 이상으로 좋아하는 터틀락보다 더 나일이 좋아하는 점이 많은 그런 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기는 건 로라 입장에서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틈에서 내준 게 당연한 것처럼 엔션에서는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자, 에이션 타일 두 번째 경기로 결정이 돼 있고요. 선수들이 준비가 되면은 바로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